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구습이에 구약 성경 요엘서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 요엘과 사무엘의 아들 요엘, 사무엘상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약 20년 동안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857년경입니다. 요엘서의 총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며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복음 시대와 성령 강림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는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이런 재앙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가 오고 성령 강림 시대가 오므로 다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죠. 요엘서를 우리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황충으로 인한 경고의 나팔, 2장은 나팔을 통한 언약의 나팔을 불고요. 3장은 요사밧의 골짜기를 통한 은혜의 나팔을 부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각각 다른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요절을 택하면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꼭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참 처절한 눈물의 회개가 따라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퀴즈로 풀어보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요엘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 호세야, 사무엘이랬는데 1번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가정에 족보가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 시민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교사가 학생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했는데 1장 3절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보내서 교사가 학생에게 혹은 교회에 보내서 목사가 성도에게 들은 것만을 위주로 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퀴즈, 왜 인간은 희락이 말랐나요? 사람이 인생을 즐기는 것은 좋은데요. 왜 그것이 희락이 없어졌을까요? 늙었으므로, 일이 너무 힘들므로, 모든 나무가 말랐으므로 이랬는데 1장 12절에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무가 말랐다. 극심한 가뭄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퀴즈. 왜 이 땅 모든 거민들이 성전으로 모여야 하나요? 우리가 갈 곳이 많은데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왜 성전으로 모여야 하느냐?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집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금식 기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정답은 1장 14절에 보면은 금식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 기도를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가뭄을 인하여 들짐승도 누구를 향하여 헐떡거리나요? 했는데요. 하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1장 20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땅에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를 향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여러 가지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겠고, 막연하게 우상 앞에 절을 해도 안 되겠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6번 문제. 여호와의 날은 언제 나타나나요? 했는데요. 즐거운 축제의 날에, 흰 구름이 뜨는 날에, 어둡고 캄캄한 날에 이랬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여기에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에, 빛을 볼 수 없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퀴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1번을 보면 금식하면 애통하라, 2번은 시집가고 장가가라, 3번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랬는데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되고, 세월이 좋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데만 우리가 관심을 둬도 안 되겠고, 2장 12절을 보면은 심판이 임박할 때에는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보다도 금식하며 애통하는 일이 급선무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8번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무엇을 찢나요? 했는데요. 집이나 등기 문서를 찢는다, 돈과 유서를 찢는다, 옷과 마음을 찢는다 했는데, 2장 13절에 보면은 옷과 마음을 찢는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9번 조국이 어려울 때 제사장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했는데요. 1번을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서 한 기도를 드렸고요. 2번은 공의로 심판하소서, 3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랬는데요. 2장 17절을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겨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향하여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10번 퀴즈.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했는데, 침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3번은 국률이 여길 것이다 했는데, 2장 18절을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률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하나님의 국률로 나타나는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증거가 될까요? 1번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리라, 2번은 성령을 주시리라, 3번은 은사를 주시리라 했는데, 2장 19절을 읽어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주셔서 사람이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2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두려움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감사한다, 슬퍼한다, 기쁘고 즐거워한다 했는데 2장 21절을 보면은 기쁘고 즐거워한다. 희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희락이 생기는 거.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3번 퀴즈.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리시는 비는 무슨 비입니까? 했는데요. 이슬비와 가랑비, 홍수와 장마비, 3번은 이른비와 늦은비 했는데 2장 23절을 보면은 이른비와 늦은비라.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초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모든 양떼들이 배불리 먹어서 목축 농업 국가에 있어서 참으로 풍요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번 퀴즈.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양식이 풍부하고 배가 부르면 등 뜨수고 배부르면 뭐를 해야 될까요? 1번을 보면 여행을 다녀야 한다. 2번은 사치해야 한다. 3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데 2장 26절을 보면은 우리는 먹고 배부를 때에 삶의 즐거움이 올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퀴즈. 물적 축복 이후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했는데 명예를 주신다, 성신을 부어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했는데 2장 28절을 보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신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영육간에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인데요. 하나님 육체를 지으시고 그 후에 코에 생기를 부어 우리의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기쁨을 누릴 때에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6번 퀴즈. 성신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냐고 했는데요. 노인에게, 청년에게, 만민에게. 2장 28절을 보면은 만민에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성령,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17번 퀴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게 되냐고 했는데 구원을 얻는다, 부자가 된다, 건강을 얻는다 했는데 2장 32절을 보면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막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데 이것은 부자나 건강보다도 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8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들도 무엇이라 하나요 했는데요. 할 수 있다, 강하다, 더우소서 이래 되는데 3장 10절을 보면은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된다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은 삼손처럼 우리는 맥없이 약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번 퀴즈.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깜깜하게 된다, 더 빛나게 된다, 변화가 없다 이랬는데 3장 15절을 보면은 깜깜하게 된다. 이 말은 해와 달도 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양빛이 천년만년 계속 빛날 줄 알고 있지만은요.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들이 다 빛을 잃음으로 밤낮이 깜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퀴즈.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 무엇이 되어 주시나요? 했는데요. 공급자, 피난처와 산성, 심판주이랬는데 3장 16절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 환난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품에 있는 자들이 참된 환난 날에도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요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미워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도 아울러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풍요를 요엘서는 잘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전쟁과 질병과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3대 도구로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 혹은 뭐 전쟁이 계속 발발한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참 막을 수 없는 것들인데요.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에 죽는 사람들이 많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유엔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희락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엘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